안녕하세요, 도아입니다. 오늘은 친구 옷을 입어보는 콘텐츠로 2편을 찍어보는 날이에요. 특별히 또 지인을 섭외를 해서 부탁을 해서 오셔왔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의 옷을 입어보지 않아가지고 되게 흥미진진하게 생각하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스타일로 변신을 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시작할게요. 진짜 다른 스타일이죠? 되게 신기하다. 키가 큰 친구여가지고 이게 저한테 되게 커요. 키가 뭐지, 진짜? 169. 169인데 저는 162거든요. 그러니까 키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무게도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디테일이 있어요. 양말을 이렇게 한쪽은 블루, 한쪽은 오렌지 이렇게 신어줬거든요. 이 티셔츠의 컬러 배색이 보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컬러를 받아가지고 밑에 이렇게 양말을 따로따로 신어주었습니다. 요 오렌지 컬러에 맞춰서 아우터를 입어줬어요. 코듀로이 셔츠 재킷인데요. 그리고 거기에 모자는 그린으로 컬러를 조합을 해주었습니다. 티셔츠가 이렇게 보색이거든요. 이건 안에 넣으면 안될것 같아. 그래요? 이게 그쵸? 포인트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저는 근데 기장이 괜찮은데 그것도 남녀 공용의 라지 사이즈거든요. 키가 크신 분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두 번째 룩입니다. 라벤더 컬러의 셔츠에 블랙 슬랙스를 입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패딩 조끼를 매칭을 해주는데 그 이렇게 저고리 스타일. 이런 스타일. 약간 한남한 리본. 여기에 블랙 비니를. 이거 좀 스타일 괜찮은데? 한번 추셔야 될 춤을 것 못 추는 같은데. 것 같은데. 컬러감이 보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아빠옷 입은 것 같은데. 바지 길이가 이 엄청 느낌 길어요. 아니야?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저는 거야? 살짝 올라가는 아, 그 정도까지 아닌데 그 정도 떨어지는 그러면 조금 기장이었는데. 접어볼까? 주말에 캠핑 갈때 입는 착장이라고 하네요. 스트라이프 패턴의 팬츠에 체크 남방에 반팔 티셔츠를 이렇게 입어줬어요. 양말을 이렇게 신었어요. 슈즈는 이렇게 신을게요. 셔츠 자켓인가 이런 거?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베이지 컬러의 셔츠예요. 그리고 여기에 블랙 이런 쪽 베스트를 이렇게 걸쳐줬는데 턱받이 같은 느낌. 이게 남성용 제품을 제가 많이 입어가지고 아, 좀 사이즈가 다
좀 커요. 남성용 제품이에요? 그것도 이제 남성용으로 나왔던 거고 셔츠도 약간 남성 셔츠예요. 아, 두 그렇구나. 개 이게 남성복 브랜드의 옷이라고 하네요. 약간 오버사이즈를 즐겨 입는 친구의 옷입니다. 엄청 크다. 저한테는 작거든요. 약간 부츠가 약간 아이보리 컬러 부츠인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라인이. 베레모 처음 써봐. 네. 아 귀엽다. 어 귀엽다. 약간 인형 놀이 하는 느낌이네 진짜. 은근 잘 어울리는데? 어 제일 잘 어울린다. 여기에 이런 이 바지가 되게 특이한데 되게 핏이 예쁜 것 같아요. 뒤에가 되게 예쁘죠. 올려도 귀여워요. 살짝만? 살짝 올려도 귀엽대요. 귀여운 거 맞아? 그냥 모자가 귀엽다는 거지 사람이 귀여워지는 건 아닌가? 때마다 되게 다른 느낌이. 그러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산에 갈 것 같지만 회사로 가는 룩이. 산에 갈 것 같지만 회사로 가는 룩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거고. 조금 더 추워지면 이거를 입어주는 거래요. 이거 되게 근데 베스트가 되게 특이해요. 패딩 베스트인데 이것도 남성 라인의 베스트라고 하네요. 잔망스럽다. 약간 잔망스럽게 찍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입으면 간절기 룩에서 약간 한결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스타일이 되게 얌전해졌어요. 되게 포멀한 느낌으로 변했어요. 이 정도의 조합이면은 되게 포멀한 것 같아요. 셔츠도 사실 평범하지 않은 조합이긴 한데 아까 워낙 좀 화려했던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포멀한 느낌이죠. 되게 영국 스타일 맞죠? 아니에요? 아니 약간 체크 성애자 느낌? 뭐 이제 체크가 더 추가될 거라서 체크 바지에 스트라이프 패턴에 들어가고 여기에는 약간 데님 느낌이 들어가고 뒤에 어지 벨트도 크다. 벨트 못하겠다. 나 그렇게 큰가? 내가? 너무 작으신 거 아니에요? 가야지. 약간 소매를 이렇게 빼서 한번 말아주세요. 이런 디테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양쪽에 소매 컬러가 다르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영국 초딩? 영국 엘리트 초딩 룩. 엘리트 초딩 룩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살짝 보이게? 네, 살짝 보이게 넣고. 그 다음에. 진짜 완전 영국인데. 이랬는데.
이거는 오늘은 좀 얌전하고 싶은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포멀한 것 같지만 되게 벨트 봐요? 벨트가 되게 볼드하면서도 되게 특이해요. 요렇게 이렇게 이게 남성복에서 구매했다고 하는데 남성복에 이런 예쁜 디테일들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액세서리들이 막상 제가 해볼 생각은 안 했었는데 해보니까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포인트가 되죠. 슈즈는 좀 볼드한 운동화를 신었어요. 부츠 깃을 세우고 약간 목이 올라오는 스타일의 니트예요. 약간 가오리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것도 남성 아, 정말? 네. 오늘은 얌전하고 싶은 날. 추워지면은 그 자켓을 걸쳐주세요. 오버사이즈의 셔츠 자켓을 입어볼게요. 이거는 남성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오버사이즈라서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집배원? 이 룩은 집배원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스타일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냥 슬랙스를 입었는데 슬랙스가 범상치 않은 슬랙스예요. 그리고 블루 셔츠에 와이드한 슬랙스를 입어줬어요. 근데 여기에 벨트를 산행 갈 것 같은 스포츠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죠. 이런 벨트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믹스 매치가 된 것 같아요. 안전벨트. 안전벨트. 진짜. 그 여기에 하나씩 추가를 해볼게요. 레이어드가 핵심입니다. 신발에 또 약간 실버 컬러의 운동화를 신어줬어요. 여기에 벨트가 약간 보이는 게 포인트래요. 다른 느낌이구나. 아니 그리고 꼬리가 그렇게 안 내려오는데 너무 말라서 지금 꼬리가 많이 내려왔네. 이렇게 되게 투머치일 것 같은데 아닌 이유가 블랙이잖아요. 이 안에가 맞아요. 안에가 블랙이고 여기가 이제 소재가 되게 반짝반짝한 약간 세트 소재여가지고 그게 되게 투머치일 것 같은데 투머치가 아닌 느낌?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블랙에다가 디테일이 조금 많은 건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뻔하지 않으면서 되게 너무 투머치가 아닌 느낌? 맞아요. 아, 전부 다 이거 이렇게 하면 투머치가 되지. 아, 정육점에 온 것 같은데. 이번 룩은 파리룩이래요. 파리룩. 아니 피카소요. 아 피카소. 슈즈에 포인트를 줬죠. 오렌지 컬러의 슈즈를 신어주고 여기에 또 베레모를. 진짜 놀라운 건요, 제가 이번에 베레모를 처음 써봐요. 어울려? 응. 귀여운데요? 그러니까 붓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붓이 없어. 붓이 없네. 여기에 이렇게 청 자켓을 입게요. 청청 패션이에요. 슈즈가 진짜 귀여워요. 슈즈랑 벨트랑 매칭이 되죠. 이렇게 컬러 매칭이. 체크 패턴의 니트를 입어줄 거예요. 체크에 스트라이프 패턴인데 여기는 되게 어두운 컬러고 팬츠는 밝은 컬러여서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패턴인데. 이것도 체크 자켓이에요. 브라운이죠. 근데 요거는 네이비고 얘는 얘도 네이비 컬러의 패턴이거든요. 여기에 브라운을 여기에 목도리를 해줄 거예요. 셔츠에 하이웨스트에 와이드한 슬랙스를 입고 아까 그 벨트 있잖아요. 벨트를 해주고 여기에 이렇게 자켓을 하나 걸쳐줬거든요. 근데 파워숄더라서 저의 어깨를 굉장히 각지게 만들어주죠.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골드한 부츠를 신어주니까 스타일링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렇게 친구의 옷을 한번 입어봤는데 이 친구는 키가 저보다 훨씬 커요. 169cm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한테 좀 큰 감이 있는데 그거 감안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스타일이 정말 다르죠. 이 친구의 특징은 믹스매치를 굉장히 재밌게 해요. 되게 유니크하게. 그래서 평소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스타일이긴 한데 되게 투머치일 것처럼 보이지만 컬러 매칭과 소재 때문에 막상 입어보면 그렇게 투머치 같은 느낌이 안 드는 신기한 매칭을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처음에 입어보지 않고 그 옷을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입어야 돼? 라고는 생각이 의문이 들었는데 의심도 하고 막상 입어보니까 센 패턴의 옷은 눌러주는 감이 있고 포인트 주는 곳은 또 확 포인트를 주고 그런 재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친구하고 찍으면서 재미있게 찍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한 번만 써봐주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잘 어울릴 것 같았어.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모자인데. 아. 이거 있어? 오.